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중일 한일 간 외교 분쟁이 3국 경제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중일 FTA 전망과 3국의 속내를 취재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한중일 정부는 다음 달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려 했지만 현재로선 협상 선언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토 분쟁. 지난달 일본이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대해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 정부가 한중일 FTA 추진에 분명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5월 3국 정상의 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 약속에 한껏 고무됐던 일본으로선 난감한 상황. 일본은 그동안 주요국과 FTA를 체결한 적이 없어 외톨이 신세였는데 이번에 한중일 FTA를 통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음 주 경주에서 중국과 만나 3국 FTA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4차 한중 협상 계기에 중국 대표단이 오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타진을 해볼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한국 FTA는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 자녀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이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장훈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4살 배기 자녀를 보내고 있는 고성경 씨. 한 달 교육비가 40만 원이 넘습니다. 2년 뒤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교육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이게 뭐 우상보육 그거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만 4세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한 달 평균 교육비는 44만 원이었습니다. 1년 교육비에 입학금까지 더하면 547만 원을 훌쩍 넘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많았습니다. 월 평균 교육비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는데 서울이 5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34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은 한 달 평균 27만 원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달 교육비가 10만 원 정도인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도 시설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장훈입니다.